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. 오늘 사실은 기자회견장에 쓴 것은 법안 발의하게 된 배경과 또 법안에 배경 발의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요. 저희 지역구의 주민이시고 최근 9월 11일 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사실은 어머님 아버님께서 굉장히 법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아이가 안타깝게 생활을 했어도 법안을 좀 남겨서 이후에라도 꼭 의미 있는 변화를 또다시 이런 아픔이 겪지 말자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구체적인 법안을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. 먼저 그 두 어머님 아버님을 모셔서 하신 말씀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꼭 불러가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새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. 먼저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청원 참여에 호소를 드립니다. 저는 지난 9월 11일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9살 민식이를 하늘나라로 떠내보낸 아빠입니다. 민식이는 막내의 4살 아들과 함께 바로와 먼막하게를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.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온양중학교 정문 바로 앞으로 신호등도 없고 과속카메라도 없습니다. 하지만 방지턱도 있고 주변에 학교가 두 곳이나 있기 때문에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. 가해자 차량에 민식이가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피를 토하며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저희 애기 엄마와 둘째 아들은 전부 목격하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. 가해자의 차량이 전방 주시만 했더라도 과속만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 중에 딴짓만 하지 않았더라도 키가 130이 넘는 제 큰아들 민식이를 못 볼 수도 없고 그 브레이크를 못 밟아 아이들을 치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나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.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. 저희 와이프는 사고 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약 없이 하루도 못 살고 있습니다. 저희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은 차만 보며 기겁을 하는 등 후유장애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선 이유는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여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제가 이런다고 우리 민식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.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민식이의 남은 동생과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어렵게 섰습니다. 저처럼 자식을 먼저 보내고 저희처럼 무너지는 가정이 제발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. 부디 남의 일이라 많고 많은 사건 중에 하나라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. 누구에게나 여러분 가족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위해 국민청원 20만에 함께 해주십시오.
우리 부모님들의 끓는 마음이 모여서 대통령님이 청와대를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. 민식이법이 발의되었습니다. 꼭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. 지역구 각 국회의원님인 강은식 의원님이 민식이법을 발의해 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문재인 대통령님, 국회의원님들,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요 법안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크게 이제 그 가족들이 말씀하시는 법안은 한 두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. 현재 신호등 및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이제 의무 규정으로 바꾸자는 법안의 취지입니다. 그리고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있을 때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망이 발생됐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의 취지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. 나아가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시 기소할 수만 있고 가중처벌이 없는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 법안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. 지난 금요일 날 발의가 됐고요. 10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작성해서 13일 현재 5만 3천 명입니다. 오늘 이 두 어머님 아버님 용기 내서 나오신 것은 많은 보도가 좀 이루어지고 또 다른 이런 피해자가 없게 법안이 꼭 통과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용기를 내셨으니만큼 기자분들도 국민청원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국회에서도 그 힘 내서 이 문제를 꼭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